안녕하세요. 생존 크래프팅 게임을 사랑하는 남자 군단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번 시간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까지 해서 이제 다 했고요. 탐사 완료했습니다. 탭이지? 이제 첫 번째 엔진으로 탐사할 수 있는 구역이 여기까지예요. 여기서부터는 못 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엔진으로 탐사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하게 되면은 이제 밑에 부분 있죠? 여기 밀 어디선가는 나와요. 나오고 콘, 옥수수 나오고 그 다음에 대두까지 나옵니다. 대두 콩까지 나옵니다. 콩까지는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기술 업그레이드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이쪽 보셨을 때 음식 개통 가시면은 이쪽에 콘도 있고 뭐 밀 해가지고 이제 빵도 만들 수 있을 거고 이제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잘 되고 있죠? 월당 3 잘 되고 있습니다. 잠깐만,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 어디서 나오지? 잠깐만, 어디서 볼 수 있지? 식료품 업그레이드도 해주면 뭐가 좋지? 식료품 업그레이드 이걸 업그레이드 해주면은 여러 종류? 여러 종류?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넣을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 한 칸이 더 늘어날 거예요. 이것도 해주면 좋긴 해요. 해주면 좋긴 해. 이거 옆으로 이렇게 넣어주면 되니까 할까요? 나중에 하는 걸로 하고. 자, 그럼 이번 시간에 이제 뭘 하느냐, 강철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제 지금 차량을 업그레이드 할 수가 있어요. 차량 기질이 이제 두 번째 트럭으로 해가지고 60 최대 용량 60. 이건 지금 30인가 그럴 거예요. 이쪽 차량 쪽 보시면은 차량 운송 이쪽 보시면은 20이네요. 20 20짜리인데 이건 60이죠 이게 훨씬 좋은 거예요. 한 대 분량이 세 대 분량이 하나로 된다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정말 좋아요. 근데 이거 만들기 위해서는 유리랑 강철이 들어갑니다. 유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게 두 번째 과학팩인데, 유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세 번째 과학팩이 필요해요. 세 번째 과학팩 지금 만들 수 있어요. 지금 만들 수 있는데 이렇게 되고, 이거를 지금 업그레이드 하면 됩니다. 해서 빠르게 해버리면은 지금 가능하긴 해요. 두두두두두두두두. 그리고 이제 이 빨간색, 이제 또 이걸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 빨간색, 그럼 이제 강철이 필요하죠. 그리고 여기에도 강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강철을 만들고 콘크리트 만들고 이제 종이도 한번, 여기저기 종이, 나무칩이 어떻게 만든 거야? 여기 있었는데 저 할 때는 종이 없었어요. 목재로 만들죠? 그래서 목재 그 심는 게 생겼구나. 10개월 전에 할 때는 그 목재 심는 거 없었어, 이거. 근데 지금은 묘목을 해가지고 이제 나무를 심어야 되죠? 나무 심는 것도 생겼기 때문에 이게 생겼네요, 이게. 묘목 심는 거랑 조금씩 나오고 그래픽이 좀 더 멋져졌고. 그럼 이제 좀 어이가 없잖아요. 유리 좋지 어쩌라고 그러면은. 이 순서가, 저도 이 당시 할 때는 좀 이게 어이가 없었어요. 여기 보시면은 유리가 여기 있거든요. 3단계 과학팩을 한 다음에 유리가 여기에요. 여기. 그래야만 자동차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좀 이해가 안 갔잖아요. 여러분도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유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유리는 3단계 있으니까요.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거. 여기 거래 선착장을 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렸죠? 건설 부품을 해가지고 이거 배 사는 거 있다고. 이렇게 사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쪽 보시면은 보세요. 평판이 1 이상이어야 합니다 하면은 빨간색 건설 부품 3짜리로 유리를 구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거를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후원 한번 해주면은 아마 평판 1 증가할 거예요. 80개 주면은, 그쵸? 80개 주면은 증가가 되기 때문에 여기다 후원 한번 해볼까요?
그럼 이제 화물 배달을 해줄 겁니다. 보시면은 이거 가득 차 있으면 안 되는데. 잠깐만, 이거 잠깐만 고치죠. 잠깐만요. 이거 이거를 여기다 좀 구리를 여기 너무 가득 차 있죠 지금. 이쪽으로 가져올 수 있도록 여기서 이제 구리를로 가지고 와야 돼요. 비워야 됩니다 지금. 보세요 지금 이 칸을 비워야 돼. 칸을 여기 360개 채우고 됐죠? 다 비웠죠? 여기 고무도 이제 또 빼야 되는데 여기다가 고무를 빼와야 되는데 지금 이게 여기서도 가지고 올 수가 있고 저쪽에서도 가지고 올 수가 있거든요. 가져올 수 있고 이거 우선 끄죠. 이걸 우선 이쪽을 내보내기를 다 꺼요. 다끈 상태에서 여기 있는 걸 가져올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주시면은 좀 정리를 해야 돼요 지금. 여기 안에 있는 거 그래야 지금 여기서 지금 노란색 그또너 빨리 너 다른 데서는 고무를 가지고 못하도록. 다 피워. 철 부스러기 이거 없애고 아껴야 됩니다. 됐죠? 고무는 싹다 비웠고 그럼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져오는 거는 끄고 내보내기만 할수 있고 이쪽으로 가지고 오는데 아 내보내기만 하면 되고 가져올 수 있고 여기도 내보내기만 설정해 놓으시면 이제 내보내기만 가능하고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는 거. 근데 여기 왜안 가져오지? 이거 왜안 가져오지? 자재 배송 대기 중. 그럼 이쪽으로 지금 이거 눌러야 되나? 아, 이게 눌러줘야 되는 거네. 바뀌었나 보구나. 10개월 전이라 제 기억이 약간 좀 그랬나 봐요. 오케이. 클릭해 주시면은 이제 저쪽으로 가져다 줄 노란색 이거 가지고 올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이제 저희한테도 필요한 것이 이제 노란색 이거 없어도 되죠? 노란색 여기 있으니까. 잘 되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여기 벽돌도 이제 비우고 벽돌이 가득 찼어요. 이거를 해줘도 되고. 이제 이거 업그레이드 됐죠? 노란색 저거 내 40개에다가 고무 30개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이것도 만들 수가 있고. 근데 고무는 완료했죠? 마무리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쪽으로 화물 배달 가면은 평판 올려주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제 강철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을 좀 어떻게 없애버려야 되는데, 우선 여기다 할까? 여기다 4개 만들고, 오케이. 그럼 여기다 우선, 여기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철쭉 오면 되고, 이거 하나 없어도 되겠는데? 아니야, 아니야. 더길 수가 있어. 여기다 이제 강철을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은 이제 또 계속 쓰이기 때문에 이 보시면은 강철 재련 쭉 보시면 됩니다. 먼저 철이 필요하죠. 철. 그다음에 산소 있어야 되고 60초당 24에 18이 필요하고 그러면은 이 보시면은 60초당 36이 나오고. 두개 만들 수 있는데요. 그 다음에 하나죠. 하나. 1대 1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산소 용광로에다가 냉각 주수도가 1대 1. 물도 들어가고. 물도 있어야 되고. 물은 여기치를 써야 되겠는데? 감당 안 될 것 같은데요? 업그레이드. 미리미리 좀 저장을 많이 해놔야 될 것 같고. 오. 그 다음에 탭키 눌러서. 평판이 증가. 이게 없어서 지금 거래가 안 되는 거겠죠? 그럴 거예요. 이거 없어서. 그러면 이제 거래가 됩니다. 평판이 증가됐죠? 타건에 거래가 안 되니. 이건 평판 2 이상이네요. 그러면은 120개 더 갖다 주면은 평판 올릴 수 있고. 평판 2 이상이 되면은 이거를 자연적으로 이만큼 교환을 해주는 작업을 합니다. 체계를 해놓으면은. 오케이.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제 원유도 해야 되고요. 그럼 이제 슬슬 원유. 여기 보시면은 원유 여기 있죠? 원유도 마찬가지로 수리 시작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배도 하나 수리해서 가져와야 되고. 이제 그런 것들 이번 시간에는 차근차근 할 겁니다. 이리로 와서 선박 자재 선적 시작을 하시고. 120개 강철해야 돼요. 강철. 자,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은 유용된 철이 60초당 24가 나오잖아요. 24고 여기도 24죠. 그러니까 한 대 있으면 돼. 한 대. 이거 한 대. 야 잠깐만. 아, 간격 안 잡힌다. 네 칸. 여기다 하나 놓고 철 24 하나 오고 이쪽으로 쭉 가는 게 좋긴 한데 여기다 따라 하면 되니까요. 뭐 이거는 문제 없고. 그 다음에 강철 강철 산소용광로죠? 24. 그 다음에 여기다가 하나 놓고 다이렉트 연결해주고 그죠? 24 연결해주고 산소 여기다 연결해주시고 여기서 나오고 배기가스 여기다가 없애버리고. 배기가스 없애버리고 초당 60, 초당 600. 여기가 지금 나오는 양이 초당 아니 60초당 24니까 충분히 가능하죠. 60초당 24니까 우선 이거 하나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나중에 이제 정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걸로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주물 연결해 주시고 여기도 배기가스 있죠. 연결해 주시고 광재는 이쪽으로 해가지고 모아놓는 거. 모아놓으시고 여기서 두 칸 이쪽으로 해서 쭉 가고 야, 왜 그러지? 연결이 안 되지? U자형이 아니잖아. 에이, 맞는데? 아 반대구나, 반대구나. 야, 이거 야 바꿔. 반대구나. 반대죠. 어우, 제 실수했네요. 저의 실수. 여기서 이제 올라오고 이렇게 하시면은
끝. 그 다음에 이제 나갈 거는 다 됐고 여기다 산소 넣어주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어딨니? 이거죠? 이렇게 가죠 그냥 이렇게, 이렇게 가 그냥 가 다이렉트로 가 연결해주시면은 여기 지금 12 60초당 12 여기다 이제 물 넣어주면 되는데 물을 여기서 넣어줘야 되겠죠? 물이 여기밖에 오케이 여기밖에 없으니까 여기 왜? 여기도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원유 볼까요? 여기 보시면은 됐죠? 어 야! 화물 배달 다 실었죠? 다 실었으니까 이제 가고 하나씩 준비를 하시면 되고 여기다 이제 산소를 넣어줘야 되는데 이 산소는 산소는 대기분리장치 그렇죠? 대기분리장치 여기서 대기분리장치 뭐 특별히 뭐 넣는 건 없어요 이렇게 놓고 현재 질소는 쓸데가 없습니다 현재 질소는 보시면은 대기분리장치 와서 보시면은 이 질소 있죠? 우클릭하시면은 이것을 현재 쓸 수 있는 저희 기술력들이 나옵니다 대기분리장치에서 산소와 질소가 나오는데 이 질소는 쓸데가 없어요 그쵸? 지금은 여기서 나중에 한번 수소랑 질소랑 해가지고 암모니아를 만들어서 암모니아를 또 다른 데 쓰긴 하는데 지금은 쓸모가 없기 때문에 뭐다? 나오는 양이 60초당 36이죠? 그러니까 그냥 60초당 60을 소모시키는 이거 하나만 있으면은 딱 되고 딱 되고 이게 지금 너무 가깝다 통이 하나 있으면 딱 좋기 때문에 아 자르기지 자르기 자르기 컨트롤 X 자르기 누르시고 여기다가 보관함 작은 거 유체 저장소 하나 놔두시고 파이프 그리고 여기서 올려서 이쪽으로 쭉 더 가야 되니까 어차피 하나밖에 더 못 놉니다 여기서 지금 나오는 양이 60초당 36 여기서 소모되는 양이 60초당 18 그러니까 이거 하나당 두 개를 소모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 만드는 게 낫겠죠 그냥 만들 때 이왕 만드실 때 두 개 만드는 게 좋고 야 에잇 이렇게 만드시는 게 좋고 잠깐만 잠깐만 이쪽 이제 물이 들어가야죠 물 이걸 조금 더 뒤로 빼야 되겠네요 컨트롤 X를 눌러서 빼시고 빼고 그 다음에 이제 우선 꺼놉니다 오케이 일시중지 됐어요 이쪽으로 인원이 36명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이걸 꺼놨음에도 여기 안에 자체적으로 인구가 막 늘어나요 오 자체 인구 증가 그리고 이쪽 가가지고 매달 인구의 4%가 짐을 싸서 또 섬을 떠나야 합니다 퇴거 마이너스 2 오 음식 소비 플러스 1이 되는데 음식 소비시키면 안 좋죠 지금 점점 떨어지는데 건강 점수 음식 소비를 20% 감소시킨다 우선은 이걸 비활성화 해야 되겠네 이거
인구의 자연적 증가를 비활성화합니다. 지금 대책 없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하고 여기도 꺼놨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멈추겠죠? 조절을 좀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 분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도 원유를 이제 여기서 가지고 올 수가 있고, 근데 저희는 지금 배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 업그레이드도 해줘야 되고, 지금 저희가 배가 있어야 되죠. 현재 배가 없기 때문에 여기 가가지고 수리를 해가지고 저희는 배를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이걸 탄 다음에 더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이런 곳이 있어요. 여기서 나중에 사면 됩니다. 화물선을 구매 하시면 되고요. 우선은 여기 가가지고 수리해서 선적해가지고 가지고 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됐어요. 됐고 계속해서 이거 두 개는 잠깐 오케이 이거 두 개는 만들어야 되니까 그리고 여기는 이제 석탄 넣어주시면 되고 광재 넣어주시면 되고 끝이죠. 그 다음에 이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이렇게 놓고 야 요 왜 띵 어차피 이건 하나밖에 못해요. 아 왜 이렇게 가는 거야? 에이 좋아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필요 없죠? 여기는 필요 없습니다. 이제 하나당 두 개밖에 안 되니까요. 아니면 여기를 가속을 해주면 되기 때문에 그때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되고 지금은 이렇게 놓으시면 되고 됐습니다. 이제 물을 넣어줘야 되는데 물이 문제긴 해요. 물이 여기 상칸 올려서 퓽 이렇게 물 넣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강철 창고 보관함 빰 이렇게 놓으면 강철 완료. 나이스. 놓으시면은 끝. 이걸 이제 시작하게 되면은 재료가 쑥 떨어질 거예요. 자 여기서 U 눌러서 U를 해도 되고 결속력이 어느 정도 되니까 이거 이렇게 U로 해도 됩니다. 그럼 결속력이 몇 떨어질까요? 23이 떨어지네요. 그쵸? 23 정도는 뭐 렛츠고 23 정도는 뭐 쓰라고 있는 거니까 쓰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월당 30씩 증가하고 있으니까 되고 있죠. 그럼 이제 이걸 돌리기 위해서는 또 전기가 많이 필요할 거니까 하나만 더 놓아주시면 되죠. 여기 보시면은 1:2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1:2가 되니까 이렇게 하고 여기도 유를 하게 되면은 0.7 야 왜 노란색이 없죠? 노란색이 없어요. 한 방에 그냥 이쪽을 하다 보니까 노란색이 부족합니다. 어쩔 수 없죠. 또 시간이 해결해 줄 일이니까요. 약정 이거는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꾸준히 보내주는 일이기 때문에 하고 이제 디젤이 지금 이제 좀 부족해요. 지금 여기 이제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디젤을 좀 더 고급으로 해가지고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보시면은 야 다 실었니? 240다 실었죠? 그럼 이쪽으로 가가지고
화물 배달 하나 가져와. 그럼 이제 원유를 여기다 넣어야 되잖아요. 그럼 보시면 이제 두 칸짜리가 좋죠. 우리는 여러분 빨간색도 빨리 만들어야 돼. 빨간색 저희는. 그리고 이거 4칸짜리 콘크리트가 필요하죠. 그러면은 콘크리트 슬랩도 필요하고 강철도 필요하고. 빨간색을 만들기 위해서는 강철이 필요하니까 강철부터 만든 겁니다. 강철 만들고 빨간색 만든 다음에 그 다음이 빨간색 4칸짜리 하는 게 좋죠. 이왕 하는 거면 4칸짜리 그럼 이제 빨간색도 필요하고 이제 그런 거 손슬슬슬 다 했어. 어, 야. 야, 이거 다 했니? 자, 큰일 났다. 이거 야, 흙을 아닌데? 흙을 더 채굴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평탄 아니 평탄화가 아니잖아. 채굴이죠. 채굴이 뭐였지? 단축키가 MMM. 오케이. 여기서 이제 흙을 지금 갖다 버리니까 버리면 안 되는데 흙을 채굴해서 버리고 있거든요. 아니면은 흙을 또 버리지 못하게 하면은 다른 데서도 흙을 버리지 못해요. 그래서 지금 꼬이는데 제가 지금 이걸 모르겠네. 여기서는 흙 매립하지 마. 어, 이렇게 놓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놓고 F를 눌러서 플랫 형성한 다음에 이렇게 흙 놓으시면은 일합니다. 일합니다. 오케이. 그럼 흙을 버리진 않을 거예요. 그럼 이제 됐죠? 됐습니다. 이제 여기다가 우리가 이걸 만들면은 항만시설을 만들면은 여기다 이제 원유를 만들 수가 있어. 원유 항만시설. 근데 지금 아직 없죠? 슬레이브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어요. 그리고 여기를 지금 노란색을 더 만들어야 되고 이제 그 전에 앞서서 이쪽 석탄이랑 가지고 와야죠. 여기 왜 일하고 있냐? 야, 여기 꺼짐. 여기 혹시 켜져 있냐? 여기도 꺼짐. 이쪽으로 왜 가져와? 꺼짐. 아, 어쩐지 뭔가 이상하다 했어. 꺼짐. 가져올 수 없도록 해야 되고 다 꺼지죠? 여기도 꺼짐. 꺼짐. 다 끄고록 하겠습니다. 못 가져오도록. 넌 뭐야? 여기다 이제 석탄 이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계속 가지고 오고 여기서 연결 그 다음에 석탄을 연결해서 시프트를 눌러서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석탄이랑 다 연결됐죠? 이것도 유해서 한 방에 그냥 뚱 재료가 없구나. 고무는 있는데 지금 또 노란색이 없죠?
강철 오고 있습니다. 오, 철 오고 있어요. 아니면 철을 또 따로 놔줘도 돼요. 이게 만약에 부족하면은 여기서 끊어버리고 이걸 옆에 따라 놓은 다음에 여기서 해가지고 들어갈 수 있도록 여기다만 저장할 게 아니라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한번 해보고 한번 해보고 노란색 이렇게 필요하죠? 18개. 아, 18개. 여러분, 완성하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실수를 한게 여기다 놓게 되니까 이쪽으로 차량이 못 와요. 그래서 이쪽을 없애버리고 바깥쪽으로 이렇게 빼놨습니다. 들어올 곳이 없어요, 들어올 곳이. 아, 그거를 지금 착각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옮겨놓으면 되고요. 이제 여기서 강철이 만들어졌죠? 강철이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여기다가 하나 만드시고, 여기를 빨간색으로 해야 되는데, 빨리 여기서부터는 이제 전기로 해야 돼요. 전기로 해야 되고, 지금 이쪽도 아주 해줘야죠. 40개 필요하네, 40개. 나오고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장이 안될 뿐이지, 8메가와트가 나오고 있는 건 맞습니다. 8메가와트가 나오고 있고, 그쵸? 되고 있어요. 출력, 압력. 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지금 안 되니까 멈춘 거지, 이게 넘어가게 되면은 얘네들이 가동을 할 겁니다. 그쵸? 다음 이제 이거, 만들고 됐습니다. 됐고 잘 되고 있고 산소 가득 차 있고 물 가득 차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거 빨간 거 이제 건설 부품이라 강철만 들어가면 되니까요. 여기서 이제 해서 들어가고 이쪽으로 와서 연결해 주시면 되고 가장 많이 차량이 왔다 갔다 하는 이곳에다가 놓아 주시면은 되고요. 됐습니다.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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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더 확장을 하시면 됩니다. 좀더 확장하고 좀더 확장하고 이것도 지금 일반 기계 부품 조립공이라서 그렇지 전기로 바꿔주면은 더 빨리빨리 타게 들어갈 거예요. 업그레이드 해주시면은 이것도 제가 천천히 업그레이드 하나씩 해주는 게 좋겠죠? 잘 되고 있고. 이제 이런 것도 다 이제 자동화 해야 돼요, 이런 거. 이것도 자동화하고, 이것도 여기다 이제 자동화하고, 그쵸? 차량 부품 자동화하고, 이런 것들을 이쪽에다가 하든, 여기다 하든, 여기다 하든, 가지고 와서 이제 자동화를 해야 됩니다. 자동화하고 강철 잘 나오고 있고 지금 이게 좀 부족해서 그런데 이거 먼저 만들어주고 얘네들이 왔다 갔다 잘할 수 있도록 체킹을 해놓고 여기로도 애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여기를 좀 이렇게 해봐야 의미 없어 이거. 여기를 왔다 갔다 할수 있도록 길을 좀 내주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그쵸? 여기로 이제 애들 왔다 갔다 많이 하니까, 그쵸? 길을 보시면은 유동 이쪽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도 되려나? 보시면 이쪽으로, 그쵸? 여기로 그냥 길을 좀 남겨두는 게 좋긴 해요. 여기를 저 띄워놓을까? 아,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놓으면 되긴 하는데 그러면 이걸
다시 놔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야 이거를 옮겨서 이 정도로 와야 되는데 이 정도로 놓고 여기다 다리 하나 놓고 유동이 많으니까 유동 많은 곳에다가는 이렇게 하나씩 놔주는 게 좋고 벨트 더 만들 수도 있으니까 이 정도로 이렇게 만들고 이거를 그러면은 이거를 여기까지 해야 되니까 이거 다시 만들어야 되겠죠? 다시 만들어. 뭐 다시 만들면 되는 거니까 이것도 없애버리고 없애버리고 다시 해주시면 되고 여기다가 탁 녹아주시면 끝. 다음 이거 됐죠? 여기가 안되니? 야 야 이거 왜 잠깐만 전기2야 왜 야 전기2 아니야 전기2 말고 전기1짜리 전기 이거 전기1이 전기1 노란색으로 들어갑니다. 응 깜짝이야. 이걸 하시면은 이렇게 해서 두번째 두번째 건설부품 세번째 건설부품 완료가 됐습니다. 와우 우선 이거는 이걸로만 놓고 야 비켜 됐습니다. 빠밤 이렇게 해서 들어오세요 해서 세 번째 부품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이제 강철 강철부터 해서 잘 들어오고 있죠. 이게 지금 이게 문제죠. 이거 근데 강철이 지금 그렇게 많이 필요하진 않으니까 딱 이 정도 했다가 이 정도만 해놓고 지금 강철이 필요한 건 지금 여기밖에 없잖아요. 여기도 필요한 것은 60초당 3개밖에 안 돼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게 60초당 12개니까 정말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만 놓는 걸로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니아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군다이더